저는 멋있는 어른이라 인문학 이런 책을 좋아하거든요. 어, 왜 두 분 다 웃으시죠? 정말이에요. 너 책 추천해 줄 거 있어. 모든 삶은 흐른다. 진짜 그런 거 읽어. 오빠는? 부의 증명이라는 엄청 유명한 거 아닌가? 유명하지. 멋지다. 저는 감성 에세이예요. 근데 진짜 옛날에 많이 봤는데 무례한 사람에게 웃으면서 대처하는 거. 컷! 여기까지. 자, 저거 탄다. 뒤집어. 아, 네. 이 주말 탄다니까! 가르타는 게 그게 큰일이야. 그럼 형도 이제 약속이 있어서 이만! 냠! 어. 냠. 커! 오케이. 여보세요? 네, 저 춘천 살던 발산이에요. 맞구나. 마주야, 옹마주 여기 계신다. 엄마는 지금 어딨어? 마주. 엄마다! 엄마! 야야야야! 엄마다! 위에보다 위에보다 말해 돌고래다. 어! 위에보다! 와! 엄마! 아, 나 아는 사람 하나도 없는데! 근데 아빠 어떻게 말을 해? 그냥 뚫린 입인데 저도 입이 있고 이빨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까지 하숙집 운영하던 할머니랑 같이 살았고 할머니 이름은 고... 고등학교 때까지 하... 죄송합니다. 네? 여기서부터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때까지 하숙집 운영하는 할머니랑 같이 살았고 할머니 성함은 고양자 희자 하숙집 이름은 달팽이 맞아? 아빠! 아빠! 선생님 다를게요. 공격형 풍류 아니야? 윤동진이 아니라고? 저 때문에 18살에 벌써 물년이야! 왜 자꾸 나를 아빠라고 부르는 건데? 아빠 유정아를 줘야 돼! 유정아 죽은다! 자 오케이. 왜 웃으려고 그래? 너 미쳤어? 왜 자꾸 나를 아빠라고 부르는 거야? 아 죄송합니다. 내가 헨델이야? 왜 자꾸 나를 아빠라고 부르는 건데? 오케이요. 오늘 미라가 제 그림을 베껴가지고 뿔이 나서 가만두지 않는 그런 신입니다. 정도까지는 아니죠. 그냥 어른 글씨지. 어, 어른 글씨. 아 그걸로 쓰면 잘 맞을 수 있어. 그래요. 그래, 한번 나와볼게요 우리. 최대한 거 최대한. 어, 갈게요. 아, 너 봤구나. 얘 좋아하냐고? 한달 뒤에 우리 학교 축제가 있어. 그때 너만을 위한 무대를 준비할게. 이제 시작만 하면 돼. 맞을 거지? 밴드 티셔츠 샀고 피크도 샀고 널 향한 마음은 이미 준비됐고 맞을 거지? 대답해! 대답해!
이렇게 하는 거지. 어, 그렇지. 오셨어요. 따님이랑 같이 온다고 하셨잖아요. 나 딸도 있니? 예, 따님도 첼로를 하신다고. 야! 따님도 첼로를 하신다고. 야! 야, 좀 더 지내. 너무 세게요? 나 딸도 있는데. 예, 따님도 첼로 전공하신다고. 야! 가까. 너무 세지 않아요? 아니 아니, 좀 닦고. 우와. 엄청 커. 맞아 맞아 맞아. 요거만 연습 한번 해봐. 하나, 둘. 서륜아 화이팅! 어, 잘 됐는데? 모르겠어. 팔도 모르겠네. 자고 있다. 그 다음에 두 박을 보니까 똑같은 자세로 코 잘 자고 있다. 아 너무 리얼하게 몰았어. 겨. 겨. 야 네가 그리고 네가 웃으면 어떻게 해? 컷. 컷. 됐어 잘 됐어요. 아, 오케이. 아, 오케이. 고생했다 웃음 참느라고. 야 코를 어떻게 리얼하게 웃냐고. 와. 오랜만인데 어깨만 이렇게 움직이고. 안녕하세요, 은결이의 기타 교실. 딱 쳐봐 이렇게 눈을 딱 감고. 아 처음이에요. 처음부터 진지. 그럴 때부터. 이찬이 올림픽 진짜 커. 세경아!
목소리야 도와줘. 도와줘야 돼. 할 수 있다. 너 앞에서 은게 세계 누가 그래요? 밴드가 없다고. 밴드 첫사랑 기억 조작단의 기타리스트 한대. 잼이 뭔데? 나 딸기잼밖에 몰라. 와 난리났다. 오케이. 1, 2, 3, 4. 미쳤어? 오케이. 다가오는 거. 오케이.